한일 기본조약 체결 및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50년 동안 이렇게 일본과 한국 사이에 소송과 분쟁과 역사,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결하지 못한 한일 협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안부 협상을 제2의 한일 협정 체결하듯이 그렇게 얼렁뚱땅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법적 책임 그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배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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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배 부정하고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거룩하게 외치면서 행진하겠습니다. 한일협정 배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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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범죄!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식민지배 사죄하는 한일협정 축하가 웬 말이냐? 박근혜는 한일협정